어우, 야, 쪄 죽겠다, 야. 그래서 오늘은 찜통더위에 분노 조절장 애원 제 피부와 함께 7월 신상 쿠션 3종 협찬 광고 없는 내돈내산 살까 말까 시작할게요. Let's get it. 먼저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 피 아니라 피 쿠션 스웨이. 기존에 먼저 출시된 촉촉 버전인 피 쿠션 글라스는 몇 달 전 올렸던 살까 말까 영상에서 리뷰했으니 정보란에 링크 남겨드려요. 오늘 사용해볼 피 쿠션 스웨이드는 공홈 할인으로 21,000원이라는 가성비 넘치는 가격까지. 일단 첫인상 점수는 무난하게 합격드릴게요. 저는 02번 핑크 베이스의 피치 스웨이드를 써봤는데요. 먼저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이 얇은 촉감. 입자가 매우 작고 얇게 슬라이스한 만두피처럼 반투명하게 밀착됩니다. 어우, 김치만두 먹고 싶어. 대신 모공 커버가 생각보다 잘 안돼서 모공이 숭숭, 내 마음에도 구멍이 숭숭. 여러 번 파워있게 두들겨도 두껍게 쌓이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게 장점인데요. 대신 커버력은 잘 쳐줘도 중간 정도, 한계가 분명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피부 표현은 세미매트하고 오랫동안 겉보속촉으로 유지되어 만져보면 쫀득한 찰떡같이 수분감이 느껴집니다. 마스크를 쓰고 2시간 착용을 해보았는데요. 묻어남은 조금 있지만 티가 많이 나거나 벗겨지지 않아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인 만큼 겉에 뽀송함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파우더 처리는 필수. 파우더 처리를 해도 파우더가 기존의 제형과 밀착되기 때문에 수정 화장도 문제없는 편. 핑크 베이스도 과하지 않아서 뉴트럴 톤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쿠션 총평. 무게감 매우 가벼움. 피부 표현 별 3개. 커버력 별 2개. 모공 커버력 별 2개. 묻어남 거의 없음. 잡티가 별로 없고 얇게 톤 보정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세. 근데 나는 아니야.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브랜드 데이지크의 에어블러핏 쿠션. 공홈에서 할인해요. 이번에 4가지 컬러로 출시한 고자차 지수의 쿠션으로 살짝 올드한 느낌의 쿠션 케이스입니다. 옛날에 나온 에스쁘아 케이스 같다고 해야 할까나? 안에 내용물만 좋으면 되죠 뭐. 저는 21N 누디 베이지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역시 얼굴에 올리면 바로 느껴지는 이 가벼운 제형. 매우 얇게 바를 수 있는데 바를수록 레이어가 쌓여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양조절에 참고해주세요. 부드럽고 실키한 텍스처로 에어블러핏이란 이름답게 피부결을 블러해주는 뽀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커버력이 매우 약한 편으로 톤 보정력이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나 묽은 비비크림 수준. 생각보다 매우 촉촉해서 바른 직후에는 물광이 조금 느껴지고요. 겉광이 매우 빠르게 날아가는 대신 그 후에는 오랫동안 겉보속촉으로 유지됩니다. 여름에 쓰기엔 살짝 광이 많이 돌고 유분을 잡아주는 느낌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성 피부들은 멀리하시고요. 마스크에 묻어남은 별로 없지만 커버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벗겨줘도 화장한 티가 안 난다는 거? 대신 파우더 처리를 꼼꼼히 해준다면 좀 더 오랫동안 피부 표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 화장용으로는 어때요? 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파우더를 안 했다면 부드럽게 블렌딩되면서 수정이 되고요. 파우더 처리를 해주었다면 기존의 화장이 오히려 퍼프에 떨어져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수정하고 싶다면 아예 지우고 새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게감 가벼움, 피부 표현 별 4개, 커버력 별 1개, 모공 커버력 별 2개, 묻어남 거의 없음. 생각보다 커버력이 너무 약해서 가벼운 외출용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글쎄를 드릴게요. 마지막 7월 신상 살까 말까 쿠션은요, 바로 어뮤즈에서 나온 메타픽싱 비건 쿠션. 우리 담당자님께서 메타버스에 꽂혀있는 게 분명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쿠션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이번 메타픽싱 비건 쿠션은요,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까지 받아버렸다. 무엇보다 이번 쿠션은 케이스 컬러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쓴 게 돋보이는데요. 저는 01번 가장 밝은 보송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바르자마자 밀착력 높게 커버되면서 세미매트하게 뽀송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커버력이 높은 대신 앞서 보여드린 쿠션 2종에 비해 무게감이 있는데요. 많이 덧바르면 아주 무거워지기 때문에 양조절에 유의할 것. 코팅되듯이 매끈매끈스한 표면과 잡티 없는 피부 표현까지. 오늘 리뷰한 쿠션들 중 가장 높은 커버력을 보여주는데요. 모공 커버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여름에 커버력 좋은 쿠션을 원한다면 추천. 세미매트에서 매트에 조금 더 가까운 뽀송한 느낌의 표현으로 파우더 처리까지 해준다면 메타 뽀송한 느낌으로 사용 삼가능. 2시간 마스크 착용을 해봤는데요. 스치면 꽤 선명하게 묻어나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두껍다 보니까 벗겨지면 티가 아주 많이 납니다. 중간중간 수정 화장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전에 어뮤즈 비건 쿠션에 비해 유지력이 좋아졌습니다. 수정 화장용으로는 어때요? 아쉽지만 비추. 두꺼워지고 볼이나 모공이 큰 부위는 화장이 쉽게 들뜨기 때문에 많이 터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쿠션 총평. 무게감 살짝 무거움. 피부 표현 별 4개, 커버력 별 4개, 모공 커버력 별 3개, 묻어남 꽤 있습니다. 커버력 높은 보송 쿠션을 찾는다면 사세. 근데 묻어남은 지몸이. 이렇게 해서 쿠션 3종 살까 말까 자세한 비교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기준에선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은 없어서 이 쿠션 유목민은 한동안 존버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내돈내산 살까 말까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보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